안녕. 난 소심이 람보르라고 해. 안녕. 난 말괄량이 소보루야. 안녕하세요. 소보루예요. 엉뚱발랄 여행기 람투월드입니다. 오늘은 여수를 갈 거고요. 오늘은 어쨌거나 여수를 가서 또 즐겁게 태교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여수에 도착을 했고요. 네, 시작부터 이게 불길하네요. 네, 저희가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고 찾아왔는데 네,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실망한 속기. 우리 남친도 배불리 먹어줘야 되는데. 결국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. 여수에서 떡볶이가 웬 말이냐? 하긴 여행이 뭐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. 네, 저희가 원래 오동도를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또 그냥 가기 또 서운해서 맛배기만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. 네. 여기로 보내면. 예, 몇 분이세요? 두 명이요. 예, 2만 원만 보내세요. 네. 예. 안주. 태어나기도 전에 유람선 많이 타네. 오, 잘한다. 오야. 저는 팝프루는 아닌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. 우와.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. 제가 갈매기 밥 주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신시모도 스쿠터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. 네, 지금 가로가기 눌러주시면 돼요. 이게 좋은 게 설명을 공짜로 해줍니다. 네, 지금 들리시는 이 음성이 설명인데 뭐 나름 쓸만한 것 같아요. 네.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울산대교 같아요. 오동도 근교를 도는 유람선은 생각보다 볼 게 많아 정말 좋았다. 잔잔한 바다 위를 가르는 느낌이 너무 좋기도 했다. 네, 저희 배를 다 탔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신기하다.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저녁 역시 숙소 근처 백반집에서 해결했다. 우리는 아무 데서나 먹는 것도 좋아한다. 그게 여행의 느낌을 살린달까? 안녕하세요. 서보르예요. 안녕하세요. 남보르입니다. 아침부터 장난치기. 검은 모래 해변을 가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도 늦지 않고 잘 나왔어요. 안녕 람쭈. 잘 잤어? 못 잤어. 아빠가 시끄럽게 굴어서 호주 굴지 마. 남주한테 혼났어. 전 이제 격리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없다. 그러게. 제가 알기론 원래 검은 모래 해변 같은 게 제주도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여수에도 있는데 토끼 말대로 진짜 그냥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. 네. 근데 제주도 검은 모래는 정말 더 까만 것 같은데. 거기는 완전 새까매 그냥. 인맥이. 오! 오! 아니, 파도가 잔잔하게 일다가 갑자기 막 엄청 세게 들어오네. 와, 뭐지? 검은 모래 해변 산책 성공! 잔잔한 파도와 약간은 안 어울리는 듯한 검은 모래가 주는 느낌이 잠시 외국에 온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? 이거야? 사진 아니잖아. 캡처. 아주 오픈하기 전인 것 같아요. 케이블카를 타려면 매표를 하고 이렇게 탑승장으로 따로 이동을 해주어야 하니 참고해보도록 하자. 윙. 어머, 나 이렇게 할 수 있네. 윙. 오.
깜짝 놀랐네. 자, 이제 여수의 찐 맛집 케이블카 탑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잖아. 아, 무서운데? 바보 같아, 바보. 남주 무서워? 아,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 타면 될 것 같습니다. 울산도도 건너서 여기까지 걸어갔는데 여길 걸어왔다고? 네, 전망대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네요. 네. 조금 더 높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니면은 요 밑에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좀 없으면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투명 그걸로 해놨으면. 네, 조금 아쉽네요. 네. 여기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. 타야지 잘 보인다. 저것이야말로 어제 우리가 탔던 유람선. 시원해서 좋다. 강이랑 많이 오셨어. 아, 이제 가려고요. 우리 날씨는 찾는 곳에 대해서 너무 아, 아이가 참 이상하지. 오, 좋구먼. 와, 그림이다 이거. 에? 여기 있습니다. 발가락 여기다 넣어가지고 네. 딱 여기 눌르세요. 그럼 깨져요. 아, 네, 네. 거기 안에가 살이 많거든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와, 계산이 장난 아니다. 그럼 짜지. 다 뺀 다음에 갓김씩 싸가려가지고 생각나는 맛. 골목집 돌게게장 정말 최고. 또 가고 싶다.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게장 진짜 맛있어요. 네. 아, 여기 여기로 오시는군요. 일단 뭐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, 유람선 타고 이게 다였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만 해도 태교여행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 맞아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! Don't you? 안녕! 근데 꼬물꼬물 잔대 세븐세븐 자고 있냐? 아내의 튼 살인 내가 책임진다. 이미 책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맘투월드 엉뚱해 발랄해 즐거워 어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 헤이